오늘의 게임은 하프라이프 쓰레기 모드들입니다. 오늘 총 21개의 쓰레기 모드들을 할 거고요. 첫 번째로 할 모드는 블러드 레인이라는 모드입니다. 피의 지배? 뭐 직역하면 그런 거 같은데 뭔가 느낌 있네요. 모드 설명 따로 없었어가지고 그냥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모드. 와, 시작하자마자 슈트랑 헬기 소리. 오케이. 좋아. 벌써부터 냄새 난다. 오, 피의 지배가 만들어 놓은 트립 마인드. 너무 무섭다. 이 조명 텍스처는 왜 이래? 이거 조명, 애초에 조명인가 이게? 이거는 정상인데, 이거는 비정상이네. 바로 없는 거 좀 열받네요. 없앴는데? 이 새끼 뭐야? 너가 피의 지배자니? 왜 죽진 않지? 니가 팔라고? 아, 그래. 밖에 너무 시끄러운 거 아님, 지금? 어? Prepare for action. 아, 이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였어? 이거 진행이 안 될 것 같죠, 보라지 보니까? 이럴 때는 빠른 판단으로 간모드를 쓰는 거예요. 어차피 못 깨, 이거는. 터렛이 한 6개 있고, 그리고 가르강키아가 있고, 헬기가 있어. 근데 나는 무기가 샷건밖에 없어. 어? 다음 맵이 있어. 뭐야, 문 열린 거 아니었어? 어? 문이, 잠깐만. 앞으로 이동하고 뒤로 이동을 하네? 씨발, 이거 디자인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아니 뭐 무슨 이런 문이 다 있어. 뭔? 자, 재밌었고요. 다음 모드는 울펜슈타인. 울펜슈타인 3D 패러디 같은데? 맞네. 패러디 맞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네요. 자, 근데 울펜슈타인 3D는 안 해봐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맵이 이런 느낌의 맵이 있긴 했죠. 처럼 나오긴 한.. 뭐야? 어? 왜 콤바인이 나오죠? 아아, 나 권총밖에 없어 이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돼. 오케이. 아니 그 랩갓이 갑자기 여기서 나오시면 무슨 반응을 해야 되나 내가? 누가 봐도 에미넴 사진이죠? 야, 뭐야, 저 여자 누구야? 비욘세가 아니라 브리트니 스피어스인가? 화질 때문에 잘 모르겠다. 간모드 쓰겠습니다. 네, 못 참겠다. 하드모드로는 절대 클리어할 수 없는 모드. 치트를 쓰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거는 클리어할 수가 없구만. 보라지 모니까. 키카드가 있어? 키카드 먹으니까 환호하는 소리 들리고? 그렇게까지 기쁠 일인가? 이거는 햄스킨. 샷건 8방 맞고 안 죽는 해문드 아이. 존나 튼튼하게 만들었네. 아니 군인들도 그렇고 그냥 적들 전부 다 튼튼하게 만들었구만. 오라지 보니까. 아 씨, 조카 타서 파이널로 넘어가야겠다. 야, 이렇게 해서 얘를 뚫으면은 끝나는 거야? 안 돼, 제발. 얘를 죽이면 끝인 거고? 아,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야. You kill. 텍스트 왜 이렇게 늦게 나와? ABK Human. 잘 모르겠다 나는. 바로 다음 모드. 다음 모드는 브로크 해저드 모드입니다. 줄거리가 없는 브로크 해저드 모드. 렛츠고. Welcome to the Biotech Research Lab. Biotech Safety. Hi there. First things first. 뭐라는 거지? You're required to take our hazard course. 해저드 코스? 훈련? 훈련 받으라는 거겠지? 여기. 오, HEV 슈트가 아니라 방탄복? 슬산 훈련. 뭐임? 뭐야? 갑자기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 됐나? 브로크 해저드라는 뜻은 역시 의미가 있었어. 또 한 놈 잡았다. 오케이. 이것도 무슨 무기야? 이것도 가스 무기인가? 오이, 뭐야? 아, 이거 점사구나. 빨라지는 게 아니라 점사네. 점사였구나. 우클릭하면 느려지는데 줌되고 점사되는 그런 무기구나. 왜 이렇게 만든 거지? 방크라면 사실상 연사고 이것이 카스 적폐 무기? 그런가? 그래서 이 다음은요? 이 다음 뭔데? 아! 뭐야? 이거 타고 가는 거야? 씨발. 아니, 아! 그래, 파이프가 사다리다. 내가 이 생각을 못했네. 이야, 파이프가 사다리야. 완전 헌트다운 더 프리맨 아니야 이거? 함점사 같은 연사화 좀 봐라.
방크라면 존나 빨리 나감. 오 HP 충전기인데 방탄복이 채워지는 아주 기이한 현상. 오 이건 또 뭐야, MP5K 파우. 와 택티컬 탄창. 하지만 옆에 있는 탄창은 장전하지 않는다. 장전할 때 옆에 있는 거는 장전하지 않는다. 옆에 탄창은 장식이다. 이 모드는 쓰레기는 아닌 것 같다고요? 글쎄요. 아까 했던 모드가 정말 별로라서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닐까요? 이건 좀비야? 눈이 말똥말똥한 좀비... 사람인 것 같은데 좀비네? 소리는 좀비고. 이거 혹시 허터 오브 이블인가요? 와 다이하드 브루스 윌리스. 멀쩡하네요. 모드 제작 연도를 뭔가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2000년대 초반에 만든 모드인 듯. 뭔가 맵이 아까보단 훨씬 낫긴 하다. 나쁘진 않다는 게 물론 이전 모드에 비교하면 나쁘지 않다는 거고, 진행 잘 되는 것만으로도 상위 1%인데. 진행 잘 되고 커스텀 스킨 있고 연출 있고 이 정도면 핵팩 인물은 아니긴 하네요 모드가. 뭐야 왜 안 가져? 왜 안 가져? 아 노클립으로 갈게요. 안 가시니까. 뭐지? You are now among friends. No weapon I need. 스토리가 갑자기 왜 이래? Same mission template as before. 우리의 그 시설을 되찾는다? 그런 거 아닐까요? 뭔데? 아, 뭐? 피라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 피가 없어요. 개반대? 아니 씨발 공중 스폰인데 어쩌라고. 간모드 참기 절대 못 참음. 간모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야 이러니까 똥모드지 씨발. 뭐 M4를 누가 이런 식으로 쏘는데. 권총 쏘듯이. 아니 피를 좀 주면은 간모드를 풀라 그랬는데 와 이걸 다 죽이라고? 레전드네. 아 하기 싫어졌어 갑자기. 이거는 레벨 디자인이 너무 씹창나가지고 못하겠는데요? 이거를 깨라고 만든 거... 이것도 뭐 깰 수야 있겠지 아마? 이래서 쓰레기 모드구나. 초반엔 좋았어 그래도. 맵이 어디가 끝인지 한번 보자. 궁금하잖아 여기까지 왔으면. 어? 잠깐만 M4 속도 왜 이래. 쏘는데 한약이 한 발밖에 안 나가요 지금. 그래서 데미지도 없고. 우클릭이 사격 방식 전환이네. 아 이게 오류가 났나 보다. 야 잠깐만 염력으로 죽어라 염력. 염력으로 죽였다. 어이씨 스위치가 벽으로 그냥 쏙 들어가버리네. 쏙? 와우 조명 배치 미쳤다. 마음이 좀 꺾인다. 나 더 못하겠어 이거. 아 씨발 진짜 개지랄 해놨네 여기. 와 이렇게 하면은 진짜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나? 이 새끼는 뭔데 안 죽어? 얘가 보스야? 아이쿠다! 아 그런갑다. Congratulation, mission complete. 이제 휴식할 시간입니다. 진짜 보스였네? 재미없었고요. 자 다음 모드는 크라울러라는 모드고요. 1999년 9월 23일에 나왔는데 줄거리가 없네요. Let's go. 1999년 모드 여기 들어가서. 와우 뭐야 일단 싸웁시다. 뭐 무기 주는데 싸워야지.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겠지? 그냥 싸우는 맵만 놔둔 모드인가? 네 재밌었고요. 다음 모드 진짜 재밌었냐고요? 아니요? 다음 모드는 듀들이라는 모드고요. 따로 소개 글은 없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야? 맵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매핑 챌린지 출품작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아 설마 이게 끝이라서 쓰레기 목록에 넣었나? 그냥 관상용이라서 그런가? 아 이거밖에 없네 맵이? 맵이 이거밖에 없네? 근데 이게 진짜 관상용인지 아닌지 확인해볼게요. 진짜 이거밖에 없네요? 재밌었고요. 다음 모드 디스멤버라는 모드입니다. 블랙메사 연구센터의 심장부 깊숙한 곳. 오 젠장. 그냥 들어가서 지렛대로 불쌍한 놈들을 껴안아주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크로우바로 놈들을 껴안아주러 간다. 이봐요 고든씨. 뭐야? 안녕하십니까. 뭘? 왜 이렇게 돼있어? 오케이 움직이지 마. 그 모두가 당신들 과학자들 때문이야. 거기 가만히 있어. 빠르다. 호기심 해결. 뭐야? 야 기관총이 자아를 갖고 있는 거야? 뭐야? 어이 왜 자아를 갖고 있냐고 기관총이. 끝이네요? 와 재밌다. 예 끝이네. 예, 재밌었고요. 다음 모드는 파이널 런. 나도 이게 최후의 모드였으면 좋겠다. 야 스토리 있나 없나 확인. 여러분의 임무는 지맨의 실험실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뭔 제목이 왜 파이널 런일까? 빠루 먹으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맵 갇혔는데요? 갇힌 게 아니라 죽었는데. 그냥 죽었는데. 잠깐만 내려가면 로딩 걸리면서 돼짓. 노클립도 안 먹히는 거 보면은 뒤진 게 맞아요 님들. 잠깐만 맵 이름 뭔지 한번 보고 올게요. 한번 불러와 보자. SFT. 됐다. 아 이렇게 아 맵을 불러오니까 되네. 오케이 오케이. 와 정말 실험실 분위기가 나는 배치네요. 누가 봐도 실험실이다 그죠? 실험실 맞네. 실험실 탈출. 이렇게 해서 다 잡았는데 이거 보니까 딱 봐도 뭐 나올 것 같은 레벨 디자인. The end. 와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다. 역시 캄보드였어. 다음 모드. 다음 맵은 기타 스타. 그냥 러시아산 모드 같아요 딱 봐도. 한번 봅시다. 뭐야 기타 음악 모드야 이거? 누가 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야 죽일 수도 있었네. 오케이 기타리스트 사망. 드럼 사망. 끝. 재밌었고요. 자 다음 모드는 하프라이프 다운라이프. 이런 갬성의 제목을 갖고 있고요. 한번 봅시다. 와우 스토리 얘기가 없어가지고 뭔지 잘 모르겠... 당신은 007 J구역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조사해보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런 뜻인가? J구역 조사하기? 뭐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럴 때 빠른 노클립. 뭔? 아무것도 없는데? 맵이 혹시 이게 끝인가? 맵이 3개 있네 3개. 그럼 한번 넘어가볼게요. 무기 때깔은 좋네. 카스 냄새 나는 무기들. 그리고 이게 끝인가요 이거? 혹시 이거 멀티 전용 모드인가? 이게 끝이네요.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 모드는 인테리어. 자 스토리. Who are you? Where are you? I don't know. Do you? 이게 스토리야. 와 씨발 존나 흥미진진해. 재밌는 스토리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나의 위치 다 알 수 없음. 인커밍 트랜스미션. 뭐야 IP야 저거? 유동닉이 나한테 보내는 메시지. 살고 싶다면 무기를 찾아라. 텔레포트 제어 장치가 고장이 났어요. 엔드. 느낌 있어. 아니? 아까 모드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 선녀일지도? 뭐야 왜 느낌 있는데. 메시지 온다 또. 유동 IP가 보낸 메시지. 텔레포트 시스템 작동시켜야 나갈 수 있다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말인 듯? 굿잡. 이제 나가서 텔레포터 작동시키면 된다? 끝이야 그러면? 엔드? 엔드 나오니까 끝나네? 야 맵도 하나밖에 없는 걸 보니까 이게 끝인데 진짜로? 엔드 메시지 나오니까 끝났어 이렇게. 재밌었고요.
자, 다음 모드는 쿼런틴 아니고 쿼린틴이라는 모드입니다. 스토리 없네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포스트. 군인들이 보이네요. 잡아야 되나? 쉽네, 게임. 제목의 뜻은 잘 모르겠지만 할만하네. 쿼린틴 존. 쿼런틴 아니고 쿼린틴. 이런 격리구역에서 탈출하기? 맵이 너무 어둡다. 어두워서 너무 쓰레기 같네. 헐. 무기 다 뺏김. 이스케이프. 와, 탈출. 이렇게 탈출하면 되는 건가? 탈출이야. 쿼린틴 존 이스케이프드. 와, 탈출 성공. 정말 재밌었고요. 자, 다음 모드는 프리즈너 오브 워라는 모드입니다. 빠르게 가봅시다. 아이, 이라크에 파견 가는 건가? 프리즈너 오브 워. 이야, 오디오 연출 정말 대단해. 너무 재밌어, 씨발놈아. 와, 여기에 왜 슈트가 있고 왜 바로가 있는데? 도와줘. 아, 얘 죽여야 되는구나. 감옥 탈출 너무 재밌어. 개꿀잼. 개꿀잼, 개꿀잼. 우와, 흥미진진하다. 이렇게 군대를 다 잡고, 여기서 이렇게, 우와, 레일 타고 탈출. 그리고 또, 이렇게, 사망. 오, 개 재밌어, 씨발. 개 재밌어, 씨발. 너무 재밌어서 치트 써야겠다.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어서 치트를 참을 수가 없다. 너무 재밌다. 우와. 이 방에 들어가니까 매드킷이 나와요. 너무 재밌어요. 폐기물이 너무 좋아. 폐기물로 샤워해야지, 씨발. 탈출하면 어떤 엔딩 나오는지 궁금하긴 하다. 씨발, 프리즈너 오브 워 스피드런. 나는 프리즈너 오브 워 고수가 될 거야. 뭔 만년 후야, 왜? 에? 이라크 전쟁 아니었어? 왜 만년 후인데? 갑자기 만년이 지나버리면 무슨 반응을 해야 돼, 내가? 와, 만년 지나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만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됐어. 오랜만에 진짜 개촉각. 이거는 유기하겠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나 이거 못하겠어. 병신같은 모드. 재미없었고요. 다음 모드 동남랜 파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ATB 표준 사고 시스템을 아 사용해주셔서 잠깐만. 게임 스파이. 와, 게임 스파이 아직 있나요? 게임 감사합니다. 아, 스파이. 동료 연구원. 그러니까 랜 서버에서 여기 이제 다 같이 게임하는 파티, 이렇게 게임 파티를 하는 장소를 맵으로 만들었다? 뭐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씨발. 거기에 군인도 있고? 어? 거기엔 군인도 있구나. 몰랐네. 상남자들의 파티였구만. 이러고 끝인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단가? 이게 다네요. 모드의 이게 끝입니다. 맵이 이거밖에 없어요. 랜 파티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 모드는 철자가 스포로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모드의 목표는 잘 죽는 것입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잘 죽자. Warning, Fatal Error. 에러로 죽인다는 뜻이었구나. 오케이, 하나 넘겼다. 재밌었고요. 다음 모드 테러리스트 어택이라는 모드입니다. 다음은 고든이 기절한 다음에 깨어나서 얘를 칼로 빠르게 심장을 찔러 죽여서 이렇게 총을 얻었다. 이렇게 모드가 시작이 된다.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줄거리에 이렇게 적혀 있었음. 줄거리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슬로바키아어로. 자, 테러리스트 어택.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의 습격을 저지하는 거겠지. 뭐야? 뭐임 이거? 문? 군인이 발로 차니까 문이 날아갔다? 이런 버그도 있나? 네, 이런 버그 처음 봐. 희한하네. 찾았다. 지맵 만나니까 갑자기 고봉밥을 먹이고 끝난다고? 재밌었습니다. 자, 마지막 모드. 드디어 마지막 모드. 젠보트. 여러분은 배를 타고 있고 유일한 길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보트 앞쪽에 있는 제어판에 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출입문을 열어야 합니다. 한번 봅시다. 뭐야? 보트 안에 탔다. 보트 탑승. 여기가 젠 보트야?
잠깐만. 여기서 어 이렇게 어 터트리면 죽는다? 아까 버튼 누르니까 아 이게 혹시 끝인가? 이게 단가? 물로 들어가면 죽고? 밤모드 한번 써보자. 버튼 누르니까 그냥 싹 다 증발해버리고 함께 폭사하자 엔딩이야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해서 모드 끝! 끝났다 모드 씨발. 끝났어 모드. 이게 끝이라고 이게. 재밌었습니다. 오늘 21개 모드 다 했고요. 이딴 거를 4시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네요. 후회가 됩니다. 앞으로 이런 모드 할 때는 치트를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재미없었고요.